다음은 연막 작업 중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로는 연막 작업 중에 시동이 꺼졌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막 작업 중 시동이 꺼졌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객체 밸브를 잠그십시오. 그리고 약재 탱크 위에 있는 약재 조절 밸브를 잠그시고 난 다음에 노킹 해제를 먼저 시켜주십시오. 노킹 해제를 완전히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시동을 시키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작업을 하실 때 항상 기계를 15도 정도 하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브러그입니다. 흔히들 기계가 시동이 안 되면은 제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브러그입니다. 브러그를 푸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 포인트 간격을 좁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포인트 간격을 이렇게 좁혀버리면은 시동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. 연막 소독기의 프로그 간격은 3mm 정도입니다. 이렇게 떼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.